와, 이런 자리는 사실 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긴장이 돼가지고 상견례처럼 이렇게 아 진짜? 옷도 좀 일부러 그래서 그러네. 아 진짜 그래서 이렇게 갇혀 입고 오신 거예요? 진짜로? 뭔가 의상부터도 갇혀 입고 왔죠? 갇혀 입고 네, 왔어요 네. 어, 상견례 아니야? 상견례 같은 거 설마 아, 데이트 한번 하고? 옛날에 그렇게 결혼했죠? 아 우리 전쟁 때는 옛날 전쟁 통해서 서로 얼굴도 아, 안 그럼, 봤죠? 부모님이 하라면 하는 거야 그럼 어, 그렇지 정해주고 연을 또 맞아주고 이야. 전통적으로 갈려나 보다 어머 웬일이야 오빠랑 이제 조금 알고 지낸다고 얘기했더니 어? 방송을 또 보셨어요 오빠 혹시 어? 방송을 또 보셨어요 어머니 어 누가 어머니가 엄마는 아직 어? 너무 긴장했다 우리 신성 씨. 그러네. 어우 갑자기 놀라서 그 딸꾹질이라고. 그렇게 놀랐어요? 어 저기 오는 것 같은데? 어? 어 진짜? 어? 누군데? 거짓말. 아니 난 저기 조깅하시는 분이 오시는 줄 알고. 어, 네, 저분이 오시는 줄 알고 나는. 네. 뛰어오시길래. 너무 달려. 어 깜짝 놀랐네. 어 내가 혹시 오늘. 그 좀 조금 뭐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아, 좀 걱정되기도 해요. 왜? 너무 짓궂게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짓궂게? 약간 캐릭터가 좀 강하신 분들이에요. 벌써 궁금하다. 누굴 부른 거야? 곧 도착한다고 했는데. 계단이 많네. 어, 뭐야? 어? 남자 목소리 같은데? 누구지? 어? 누구야? 장소는 잘못 정했구만. 심상치 않은데요? 수양대군 납치는 줄 알았어요. 우와. 어? 심상치 아, 않은데요? 일단 마이너스야. 아. 여기야? 오. 우와. 야, 민상이. 아, 우리 소영씨 큰 오빠구나. 오. 아유, 영진이. 어, 박영진이 또 촌철살인이죠. 아, 그럼요. 아, 멘트 좋아요. 이리 오너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안 되겠구만 시작부터 어? 아휴 나는 오늘 판 업으로 왔어 나는 없는 것까지는 아니고 목적이 따로 있어 뭐야 내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엎어버리겠어 어머 와 귀여워 무섭네 차라리 친오빠가 낫지 저런 오빠들은 진짜 무섭거든 아 정말 무섭다 아, 어? 선배님들 오셨습니까?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선배님 여기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하시죠. 제가 2008년도 데뷔를 했거든요 개그 콘서트에 16년 이 정도를 함께 하다 보니까 거의 가족이죠. 박수 연기 연기 뭐야? 내가 너 때문에 헤로우에는 되겠다. 아니 너 빵 한 번도 안 가봤어? 유민상 선배는 제가 개그 콘서트 들어가서. 첫 번째로 했던 코너가 유민상 선배랑 했던 코너거든요. 그렇지. 친오빠네. 그럼. 이야. 영진 선배는 직속 윗기수 선배여가지고. 어디서 말 대답이야? 말을 하시니까 대답을 하죠. 그때부터 엄청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왔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박영진 선배 와이프랑도 친해요. 또 심심할 때 그 집 놀러 가서 놀고 이러고. 영진이 형 사람 좋아요. 아이고. 아유 오시는 길 어떻게? 아이고 네. 그냥 뭐 장소는 누가 정했는지 몰라도 좀 그렇더라고. 큰 실수했네. 여기는 우리 성희 오빠. 아 네. 우리 성희 오빠. 네. 여기는 우리 큰 오빠. 예. 네. 유민상. 아유 예예 예, 예. 박영진. 예, 둘째 오빠. 박영진. 남자는 또 남자가 봐야 된다고 또 여자는 여자가 봐야 되는 게 있으니까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거 같긴 해 맞아. 남자가 맞아. 남자를 좀 볼 줄 알고 그렇지 어, 스킨 하는 거 봐 범위서 잠깐만 이 키가 네네. 나도 좀 한 키 하는데 아, 어, 아, 좀 내려가겠습니다 어, 이제 내가 한 87 정도 되는데 제가 85 어. 네. 저 85 어. 네. 다행이다 우리 신성 씨는 예, 예. 네. 예예. 어디 신씨? 뭔데? 왜 물어봐? 아나? 평산. 평산 신씨. 예, 예. 뭐 아는 게 있어? 집안은 괜찮고. 야. 근데 우리 성희 오빠는 보자. 너무 우리 너무 이렇게. 아니요. 잠깐만 너무 우리 너무 이렇게. 형 아닌데 자꾸 뭐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어허. 자꾸 이렇게 가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너, 해결을 시켜줘. 이거 옷이 왜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뭔데 뭔데 뭔데? 어떤 게요? 그, 아니 아니 아 아하 배가 살짝. 너 이거 안 돼 안 돼. 너 이거 가서 갈아입고 발, 와. 뭐 붙이고 와 이거 안 돼. 여기 내려가면 한복 대여해 주는데. 오빠들이 엄하네. 어디 속살이 보이고 어 오빠들이 지금 어? 안 돼 안 돼. 엄청 긴장했다. 어제 보여도 성희 오빠한테 보이지 뭐 오빠들한테 보이지. 어? 우와, 야 정정이다. 초반 이런 짐을 좀 그런데 이제 두 분의 상태를 좀 알아야 되니까. 저희는 아직 이제 알아가는. 어, 어디까지 갔어? 훅 들어오네. 어, 어디까지 갔어? 야 저렇게 물어본다고? 아. 여기 오기 전에 저희가 화성에 가서. 포도 농장을 가서 조금 따기도 해보고 잼도 만들기도 하고. 그치. 맞아. 1박 2일로? 아닙니다. 당일치기도 해가지고. 어우, 깜짝이야. 당일치기. 어.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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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네. 아, 나 그런 게 중요하니까. 아니, 그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이렇게 못돼 보이냐, 둘이 이렇게. 어? 그렇게 한 쪽에서 왜 이렇게 못돼 보여? 그래도 오셨으니까. 배고프시니까 제가 식사 오늘 대접. 아 그럼. 네. 일단 그건 합격이야. 조금만 더 타이밍 늦었으면 내가 여기서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밥은 언제 먹는 건가? 그래서. 아 공복이 좀 위험하구나. 뭐 시켜줘 빨리. 아 제가. 아니요. 제가. 여러 가지 잘못 됐고. 아니요. 어 여러 가지 잘못 됐어. 소영아. 가만히 있어. 아니 근데 오빠가 혼자. 소영아 그래 저, 빨리 가서. 왜? 왜? 다 누르라고만 얘기해줘. 다 누르라고? 메뉴를 다 누르라고? 다 누르라고만 얘기하고 와. 야, 다 진짜? 시간이 120초밖에 없더라고. 아, 저 큰 오빠가 다 누르라고 하는데. 다 누르라, 다. 죄송해요, 오빠. 죄송해요. 네, 오빠 같은. 진짜 저거 다 드세요? 어, 농담 같죠? 아닙니다. 어머, 대박이다.